오늘도 몇 군데 확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먼저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갑은 이창성 전 자유한국당 수원갑 당협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합니다. 경기 수원시 무는 박재순 전 자유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으로 단수 추천입니다. 경기 군포시는 심규철 전 국회의원으로 우선 추천입니다. 경기 여주시 양평군은 김선교 전 경기도 양평군수로 단수 추천입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은 한기호 전 국회의원으로 우선 추천입니다. 세종시 을은 김중로 현 국회의원으로 우선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후보를 확정을 했으나 선거구 획정이 바뀜에 따라서 후보를 재의결한 곳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따 드린 자료 보면은 될 테니까 그것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 그리고 경북의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그리고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이세 곳은 선거구 획정 변경으로 인해서 내일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발표 사항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양평을 두고 말하는 거죠. 예. 정병국 의원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통합 과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 통합 정신을 본인은 끝까지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통합, 이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고 화학적인 통합과 나아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몸을 던지겠다라는 고마운 뜻을 피력해 왔습니다. 찬열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뭐, 통합 당시에 자유한국당 밖에 계셨던 현역 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공천을 준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통합의 뜻에 동참해서 오신 것이고, 공천 심사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님은 패스트트랙 동참하셨던 게 결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결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떤 분이 더 적합한가 하는 데 따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강원 그건 뭐 일일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그 부분은 더 이상 오늘 전에 언급 안된 부분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 북부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기존 발표대로 하신 거는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지역구 인지조정의 회의성 정도가 그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경북 건가요? 안동하고 옛 예, 안동하고 상주를 그대로 발표한 거. 예,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세종시는 명분도 없고, 기자가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세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김성만 공장을 사퇴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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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공장을 명분도 사퇴하라!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발표된 사항 외의 것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파출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보기만 좀 듣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항 외의 것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주영향 공화 제시문 일정이 어느 정도 됐지요? 재공모에서 제신다 하는 정도가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그렇게 뭐, 예, 이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릴 겁니다. 재공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강릉 재공모 배경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 발표할 이외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에서 탈락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소속 연대 같은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분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무소속에 나온다면은 애초부터 공천 신청을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소속을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뭐 억울한 사정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분밖에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안 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은 왜 통합을 했습니까? 왜 미래를 나가자고 했습니까? 지금은 개인 아무개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싸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신 분들이 비록 이번에는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김영준 의원을 파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 떨어진 기존 선거구에서 떨어진 예비 후보들이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재공모하는 데는 뭐 원칙적으로 그 뭐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는 것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그 지역 기반이 없는 분들이 재공모를 했다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현역 의원님들 중에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선거구가 바뀐 상황 뭐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분이 찬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으신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그 경북 영주 영양 공화 일부는 원래 황원 분께서 간접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소금과 조성되면서 약간 붉은 모양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천을 할 적에는 지역구가 이 현상 유지된다 하는 정보 속에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 쪽으로 기반을 둔 후보를 단수를 했고 또 봉하울진 영향을 기반으로 한 후보는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가 공모입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구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게 불출마인지 정말 공천 배제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정병국 의원의 기여도나 앞으로 역할이나 그분의 어떤 그 인품과 능력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출마해서 뭔가 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당의 불소시기가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고귀한 뜻을 밝혔습니다. 위원장이 세종 같은 경우는 갑을
모두 어려운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갑자기 김병준 위원장님 전략적으로 지나친 겁니까? 김병준 위원장? 예, 예. 벌써 발표했죠. 우리 예, 발표. 김병준 위원장은 벌써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새로 우선 추천으로 김중노 위원을 했습니다. 간사님, 김병준 위원장 원래 본인 세종시 을로 알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세종시 을을 영수하고 공천을 하신 건지. 아마 그쪽에서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의경국의 공천에서 탈락하신 의원님들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네, 우리 공간이가 뭐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대의에 동참하는 그런 보수의 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만하죠 이제. 그만하죠. 현실하고 희생에 대한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 위원장님은 언제 좀 희생하고 헌신 의전 생활 중에 하셨느냐 뭐 이런 공격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예, 헌신과 희생은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한 것입니다. 본인이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뭐 하는지 내일 일정 알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더 이상 들을 말씀 없습니다. 그 최고위에서 공천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부 제의 요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 제의 요구가 네. 오면은 우리가 제의 요구가 오는 거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끝났어요. 아니, 그 세종 가보는 차고가 아닌가요? 그 김중노 의원이 원래 그 세종시 남쪽을 노리고 있었던 걸 알고 김중노 의원이 북쪽을 차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꿨던 건가요? 네.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 표기가 잘못됐답니다. 이게. 네. 표기가. 네. 미안합니다. 우리 비조국장 진작 얘기하네. 김병준 회장인 거예요? 세종 가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 바뀌었어? 김병준 님이 김병준 님이 네? 뭐 이게 을이 아니고 갑이야? 예, 뭐 예, 을, 을이 김병준 위원장의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 미안합니다. 예. 이쪽에서 빨리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갑을이 헷갈렸나 봅니다. 확실하지? 예, 유난히. 나도 갑이 어디인지. 의도적으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이 아니에요. 질문을 해서 우리도 미스프린트 바로 잡았어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줘서 바로 잡을 수가 있었네. 예, 고마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최종구 수정해서 언론인들께 공보지 통해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